파에또 비빔면 해녀 오뚜기 치인 비빔면 진비빔면 제가 그냥 껴넣은 거고 비빔면은 고기랑 먹어야 돼요. 안녕하세요. 오늘도 수아처럼 수아입니다. 오늘도 맛있는 신상을 들고 왔는데요. 뭐냐면요. 짜란! 오뚜기에서 진 비빔면이 나왔어요. 제 최애 라면이 진라면 매운맛이거든요. 근데 오뚜기에서 진 비빔면을 나왔다고 해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빨리 가지고 왔습니다. 근데 얘만 먹기 아쉬워서 이렇게 비빔면의 기본 팔도 비빔면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가지고 왔는데요. 일단 두 개 비교해볼게요. 팔도 비빔면은 이마트가로 5봉지에 3,800원에 팔고 있고요. 진 비빔면은 4봉지에 3,480원에 팔고 있어요. 5봉지고 4봉지라서 당연히 가격 차이가 있겠지만 가격면으로는 진 비빔면이 더 비싼 편이긴 해요. 하지만 또 하나 큰 차이점, 양이 달라요. 팔도 비빔면은 130g이고요. 진 비빔면은 156g입니다. 진 비빔면이 평소 비빔면의 양을 20% 정도 늘렸다고 해요. 왜 라면은 하나 먹어도 괜찮은데 비빔면 같은 경우에는 하나 먹으면 조금 아쉽잖아요. 그래서 한 봉지 양을 좀 크게 한 것 같은데 한 봉지보다 조금 더 드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양은 봐야 안다는 점. 자, 일단 팔도 비빔면은 매콤한 마늘과 홍고추, 새콤한 사과가즙, 달콤한 양파가 들어 있고요. 진 비빔면은 태양초의 매운맛에 사과랑 타마린드가 들어갔다고 해요. 우선 빨리 끓여와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뿅! 네, 일단 면만 물에 끓여왔고요. 팔도 비빔면은 3분, 진 비빔면은 3분 30초 끓여왔고요. 물에 헹궈왔어요. 그리고 같이 먹을 대패삼겹살과 오이고추 준비했습니다. 팔도 비빔면은 이렇게 소스가 하나예요. 그리고 진 비빔면은 이렇게 두 개고요. 뭔가 양면에서 조금 차이가 나죠? 정말 한 15에서 20% 정도 좀 더 많아진 것 같고요. 면 굵기가 진 비빔면이 아주 조금 더 두꺼워요. 그리고 카메라로는 잘 안 보이는데 두 개 중에서 이 진 비빔면이 아주 조금 더 노란기가 돌아요. 자, 그럼 섞어볼게요. 궁금해. 이렇게. 냄새가 벌써 좋다. 팔도 비빔면이 소스가 좀 더 꾸덕해. 그리고 진 비빔면이 조금 더 액체에 가깝고요. 팔도는 김가루가 이렇게 조금씩 소스에 있는데 진 비빔면은 이렇게 참깨랑 김가루가 따로 있어요. 비벼볼게요. 확실히 소스가 더 묽으니까 더 잘 비벼져. 그리고 면이 더 많은데도 소스도 조금 더 진한 색깔이에요. 더 맵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먹어봐야 알지. 훨씬 더 비비기가 편해요. 우선 익숙한 맛부터 먹어볼게요. 오이? 맛있겠다. 맛있어. 면발이 얇아서 좋고 이건 뭐 누구나 아는 맛이지. 너무 맛있지. 새콤 달달해 그렇지. 정확함을 위해서 물 마시고서 먹어볼게요. 간다. 호이. 오. 간다. 두 개가 막 엄청나게 크게 다른 건 아닌데 뭔가 팔도보다 진 비빔면이 조금 더 시원한 느낌? 적혀있는 게 시원한 느낌이라 그랬는데 뭔지 알 것 같아. 조금 더 소스가 묽어서 그런가 약간 비빔냉면에 여기에만 물냉면 육수를 조금 더 부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조금 더 달콤한 맛이 확 와요. 맛있어. 당연히 맛있는 맛이기 때문에 너무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조금 더 달달하고 시원한 맛? 맛있네. 얘를 한 입 더 먹고서 먹어보자. 이번에 고기 먹어 더 어울리나? 맛있다.
비빔면은 고기랑 먹어야 돼요. 다시 한번 물. 팔도를 고기에. 확실히 진비빔면이 소스가 더 진한 것 같아요. 얘 먹다가 얘를 먹으니까 아주 조금 싱거운 기분이 들어. 얘는 소스가 묽으니까 좀 부드러웠는데 좀 더 꾸덕꾸덕해서 먹기도 진비빔면이 조금 더 편해요. 그러면 양도 두 번 퍼먹었을 때 요 정도 남아요. 진짜 한 20% 정도 딱 더 있는 것 같죠? 그러면 그냥 먹으면 매우 맛있는데 일단은 맛이 진한 것보단 연한 걸 먼저 먹어야 둘 다 맛있게 먹으니까 얘부터 먼저 처리할게요. 팔도도 맛있어. 근데 비빔면은 자체가 맛있어. 맛있다. 비빔면에 계란 후라이 해서 먹어도 맛있는데. 김가루가 들어있어도 김 싸먹어도 맛있어. 비빔면. 떨어져! 떨어지는 말이야! 에라이. 팔도 비빔면 틀려. 하지만 나에겐 아직 남았지. 양이 확실히 더 많아. 많이 씹다 보니까 얘가 조금 더 새콤한 것 같아요. 이 진비빔면만 더 집중적으로 먹다 보니까 얘가 좀 더 매운 것 같아요.
잘 먹었습니다. 맛있어. 네, 오늘 이렇게 팔도 비빔면이랑 오뚜기 진 비빔면. 진 비빔면 제가 그냥 껴넣은 거고. 어쨌든 이렇게 먹어봤는데요. 둘 다 새콤달콤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맛은 분명한데 조금의 차이가 있네요. 양 차이랑 고명에서 참깨가 조금 더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더 퍽퍽할 줄 알았는데 그건 전혀 없었고요. 그렇다고 고소한 맛이 조금 더 많이 나진 않았고 적당히 고소했어요. 그리고 팔도가 좀 더 꾸덕하고 진 비빔면이 좀 더 묽고요. 진 비빔면이 조금 더 맵고 조금 더 자극적이에요. 근데 둘 중에서 계속 씹다 보니까 마지막에 남는 맛에 단맛이 팔도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. 진 비빔면은 팔도에 비해서 약간의 냉면? 냉면의 시원한 맛이랑 좀 새콤한 맛? 그게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기다가 약간 냉면 다대기와 물, 육수를 아주 조금, 진짜 조금 더 넣은 느낌? 그 정도 차이였습니다. 둘 다 너무 맛있는데 조금 더 질감은 부드러운데 자극적이면서 새콤한 맛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비빔면, 조금 더 꾸덕하고 약간 달달한 맛이 끝에 더 남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팔도비빔면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비교 먹방도 자주 가지고 올게요. 자, 그러면 또 봐요. 안녕!